불기 2559년 하안거 해제를 앞두고 울진 불영사에서는 제가불자들의 독경 소리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무거는 기본이고 오후 불식과 금강경 독경, 3일 정진을 25년째 이어오고 있는 수행 현장을 신형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안거 해제를 앞두고 새벽부터 설법 전에는 신도들의 낭랑한 독경이 울려 퍼집니다. 울진 천축산 불영사는 하안거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제가자들이 함께 3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로 25년째를 맞는 하안거 해제 3일 기도 입제식에는 불영사 회주 이룬 스님, 주지 여덕 스님과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제 그 3일 수행을 통해서 사문을 열고 신도들과 스님들이 함께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좀 남북 통일을 좀 앞당기고 또 모든 사람들 어떤 마음에 그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기원을 담아서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금강경 독경은 3일간 총 21번을 독송합니다. 무거는 기본이고 오후는 불식으로 몸과 마음을 비웁니다. 일상에서 쌓였던 근심은 시원하게 흐르는 불영 계곡의 물소리와 함께 어느새 흘러갔습니다. 10년째 불영사를 오고 있습니다. 포항에도 절은 많지만 불영사에 먼 시간을 투자해서 오는 이유는 우리 스님들과 불영사 도량이 너무너무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불영사는 하안거 회향을 맞아 진신사리까지 이운하고 대가람으로 사격을 갖춰갈 예정입니다. 비록 3일간 시간은 짧지만 내 가족, 친구들부터 부처님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려는 수행의 열기가 도량에 넘쳤습니다. BTN 뉴스 신영섭입니다.